今晩ご一緒にリバイバルナイトのこの時を本当に感謝して主に賛美を捧げ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どんな時でも、どんな時でも私は賛美を決してやめることない。それはあなたが私を愛してることしてるから。どんな場所でも私は賛美を決してやめることない。それはあなたが私と一緒にいて守っているから。今も今もあなたが一番必要、全てを満たしてくれるお方、사랑하신눈을안고있으니까어느곳에서나내영혼을찬양을결단코멈출수없네내곁에계신주가널얻도록두개나며나를지켜주시니까
私たちの信じる神はただお一人です。この偉大な神をご一緒に賛美を捧げ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威厳に満ちた王、威厳に満ちた王の姿、王の姿、地は喜び満たされる、闇は神を隠せはせず、隠せはせず、その御声に震え出す。偉大な偉大な神、歌を偉大な神、全地は知る偉大な神。ハレルヤ。ピンナヌア、ピンナヌア、イエス様、あなたの皆を賛美します。하나님을찬양하고경배합니다。私たちはあなたに愛されて今生きています。우리는주님의사랑을받고지금살고있습니다。今日このこれからの時が豊かに祝福され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지금이밤이자리가하나님의축복으로가득채워지기를원합니다。あなたの愛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いただ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나를 아나타오 삼비시마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様の お名前によって お祈りいたします.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온 최성민 목사라고 합니다. 私は韓国から来たチェソンミン牧師と申します。 네, 오늘 통역해 주시는 요시키 목사님이십니다. 네, 通訳してくださるのは 요시키 목사です。 오늘 한국과 일본이 각자의 언어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행복하십니까? 今日は韓国と日本の2つの言葉が一緒になって礼拝していますけれども幸せでしょうか?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경험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このような礼拝は神様の国を体験するような礼拝だと思います。 각 나라의 언어로 예배하지만 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넘치는 기쁨이 오늘 밤 아니 우리 인생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このような礼拝の中で体験する喜びが私たちのこれからの礼拝の中で満ち溢れていくことを信じます。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시러 감사합니다. 박수 쓰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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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今晩私たちが開く御言葉はとても短い言葉です。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しかしとても大切な御言葉です。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創世記の1章1節になります。 다 같이 각자의 언어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今晩それぞれの言葉でお読み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이노리다시마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으세요.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そしてあなたの御心を悟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その御心を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様の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아멘. 아멘.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요즘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最近の若者たちがよく語る言葉があります。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それは世の中で生きるのが大変だという言葉です。 그런데 정말로 살기가 힘들까요? けれども果たして本当に生きるのが苦しいのでしょうか?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요. この文明というのは非常に発達し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살기 힘들지 않습니다. 私が正直に申しますとそこまで生きづらい世界ではないと思います。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욕심대로 살기가 힘든 것이죠. 正確に言うならば自分の思い通りに生きるのが難しい世界なのです。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욕심대로 살기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この時代の人々は自分の生活が苦しいから神様を恨むことがあります。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실 것 같아요. けれどもそれは神様の立場からするならばとても悔しい出来事だと思います。 하나님은 분명히 살기 좋은 세상을 주셨는데 그 세상에서 살기 어렵다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굉장히 억울하실 겁니다. 神様は確かにこの世界を生きやすい住みやすい場所として作られたのにそこに住む人々が大変だと言っていてはこれは神様の心は悲しくなる出来事なのです。 제가 아이의 아빠가 되니까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私が子供のお父さんになってからこのことがよくわ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 10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요. 私には10歳になる娘がいるんですけれども 정말로 사랑으로 먹이고 재우고 키웠습니다. 私が愛を込めてですねご飯を食べさせて寝かせてあげてそして成長育ててあげました。 아이가 원하는 거 웬만하면 다 해줬어요. 娘が求めるものは全部やってあげたんですね。 어느 날 아이가 저에게 과자를 사달라는 거예요. ある日私の娘が一つのお菓子を買ってほしいと頼むんです。 제가 당연히 과자를 사줬죠. でもちろん私はこのお菓子を買ってあげました。 과자 봉지를 뜯어서 아이가 먹고 있는데 보고 있으니까 이상 저도 먹고 싶은 거예요. このお菓子をですね娘が開いてそして食べ始めたんですがそれを見たら私も食べたくなったんですね。 제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자 하나만 주면 안 될까? そして娘にこう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僕も一つもらってもいいかな。
딸이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찬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과자를 하나 꺼내줬습니다. 娘が不満そうな顔をして一つだけ取り出して私にくださったんです。 제가 과자를 받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딸이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そして私がこのお菓子を受け取ってですね食べようとしたらこの娘がこういうふうに言うんですね。 아빠 고맙다고 이야기해야죠. 파파 ありがとうって言わないといけないでしょ。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すごく 悔しくなったんですね. 키워주고 먹여주고 과자도 제가 사줬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라는 제 딸의 모습이 너무 어색해 보였습니다. 育ててあげてこのお菓子も買ってあげたのは私なのにこの娘からそんな言葉が出てくるのはすごく悔しかったんですね. 그 모습이 딱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けれどもその娘の姿その時私が感じた感情がまさに神様の心だと思うんです。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살기 힘들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굉장히 억울해하실 것입니다. 神様はこの世界を私たちにとって最善な形で作ってくださったのにもかかわらず私たちがその中で生きながらこれはそんなに良くないなと語るのは神様の心を痛めるそのような問題なのです。 마찬가지 세상 살기 힘들다는 말을 멈추고 조금만 더 감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ですから私たちも生きるのが大変だという言葉を少しとどめて感謝の心を持ってこの世界を見るときに神様がどれほど私たちのことを思ってくださっているのかそのこと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힘든 곳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明確な事実の一つは創世記を見てみますと神様はこの世界を生きづらい場所としては作ら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오히려 태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むしろ神様はこの世の始まりの時全ての人が最も住みやすい世界を作られたんです。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기 어려운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けれども私たちがこの世界で生きながら大変さを経験するその理由はとてもシンプルです。 それは神様が作られたデザインされた通りに私たちが生きてい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물은 손으로 마셔야 되죠. 水というのは手で持って飲まなければいけません。 물을 발로 마시려고 그러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この水を足で持って飲もうとすると非常に大変になるわけです。 마찬가지죠. 그것이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それが同じです。創造の摂理というものも神様がデザインされた通りにこの世の中で生きていくときにそれが私たちの喜びとなっていくわけです。 오늘 밤 집회의 타이틀이 뉴 비기닝인데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최초의 시작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今晩の私たちの集会のタイトルはニュービギニング、新しいスタートですけれども、このスタートを迎えるにあたって、まず私たちは一番初めの始まりというものを見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 처음은 좋았는데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지 않는 것이죠. 初めはもっとも良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私たちが欲望の通りに生きてきたためにだんだん悪くなってい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사는 것일까? 오늘 밤 말씀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해보기 원합니다. 今晩は御言葉を通して私たちがどうしたらこの創造の摂理に従って生きることができるのか、このこと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創造の摂理に従って生きる方法第一番目は創造主である神様を認める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을 부정하면 모든 것이 수수께끼가 되어버립니다. 神様を否定するとこの世のすべてのことが謎になっていくんです。 나의 존재의 이유도 알 수 없고 세상의 의미도 알 수 없습니다. 自分の存在理由を知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たこの世界の意味というものがわからなくなってくるんです。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全てのことがわからなくなるわけですから私たちはとても大変な生き方になってくるわけです。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神様を認めずに神は死んだと語った有名な人がいます。 바로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이죠. 프리드리히 니체という方ですね。 이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彼が書いた書物を通して数多くの人々が神は死んだというこの考え方を受け止めてしまいました。 저도 그의 글을 읽는데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한바탕
하면 동의할 뻔했어요. 私も 彼の話を読んだこと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非常に論理的でして同意してしまいそうになりました。그런데그의인생을돌아보는데한가지특징을알수있었습니다。けれども彼の人生を見ていく中で一つの特徴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그의인생이행복했을까요？彼の人生は幸せだったでしょうか？彼의인생은어두운색이었어요。実は彼の生活というのは非常に暗い人生だったんです。彼의인생은절망으로가득찼습니다。彼の人生は絶望で満ち溢れていました。彼의인생의마지막도비참하게끝났습니다。そして彼の一番最後というのも非常に惨めな死に方だった。저는그런니체의인생을보면서그런생각을했어요。그는왜그토록괴로운인생을살았을까？このようなニーチェの人生を見ながら彼は一体どうしてこんな苦しい見ながら生きたのだろうかと考えました。그는신은죽었다라고이야기했지만반대로신을부정하기위해서믿지않기위해서엄청난노력을하며살았기때문에힘든인생을살았던것입니다。それは彼は神は死んだと語りながらも自分自身の内側では神を認めないために一生懸命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여러분하나님을믿는것이쉬울까요？믿지않는것이쉬울까요？皆様神様を信じることが難しいでしょうか？それとも信じないことの方が難しいでしょうか？하나님을믿지않는것이훨씬더어렵습니다。왜？우리인생자체가수수께끼가되어버리기때문에그렇습니다。実は神様を認めないことの方が難しいんです。なぜならば認めない時に私たちの人生すべてが謎になっていくからです。오히려하나님은살아계시고그가이땅을창조하셨고나를창조하셨다는것을믿는그순간부터인생에풀리지않은모든문제가풀리는것을경험하게되는것입니다。むしろ神様は今も生きておられてそしてこの世界すべてを作られたんだということを認める時に私たちの今まで解けなかった人生の悩み問題がその瞬間から解け始めていくのです。태초에하나님이천지를창조하셨다이말씀이내믿음의고백이될때인생의참된행복이하나님께서준비해놓으신그행복이시작되는것입니다。神はこの初めにこの天と地とを創造されたというこの御言葉が私たちの信仰となっていくときに誠の喜び誠の幸せというものが私たちの人生を訪れるのです。하나님의창조의섭리를따라살아가는방법두번째는하나님은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훨씬더디테일하다는것을신뢰하는것입니다。創造の摂理に従って生きる方法の第2番目は神様は私たちが考えている以上にディテールなお方、綿密なお方だということを信じることです。하나님은아주디테일한분이세요。세상을창조하실때보면그냥세상을창조하지않으셨어요。神様は非常に綿密なお方なんですね。この世界を作られた時にただ作られ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계획을가지고모든종류대로그종류대로살아갈수있도록세상을만드셨죠。神様は綿密な計画を立てられて、そして全ての種類を作られて、またこの種類が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この世界を作られました。모든자연의생태계를보세요。너무나질서정연하게돌아갑니다。この自然の生態系を見てください。우주를보십시오。복잡하지만그속에엄청난질서가있습니다。宇宙を見てください。複雑ですけれども非常にその中には秩序というものがあるんです。우리의몸을보십시오。90억개가넘는세포로구성되어있지만이가운데도질서가있습니다。私たちの体を見てください。数億個の細胞によってでき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複雑さの中に秩序があるんです。사람들은이것을우연의일치라고이야기하지만우리는그것이아니라하나님의디테일함이라고이야기합니다。人々はこれを偶然の一致だというふうに言うんですけれども私たちはこれは偶然ではなくて神のディテールさ綿密さだと言います。그하나님의디테일하심을우리가인정하면우리는하나님의작품가운데살아가는것이고요그것을인정하지않으면엉망진창인세상가운데살아가게되는것입니다。その神様のディテールさ綿密さを信じると私たちは神様の作品の中で生き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もしその信仰を持たなければ私たちは偶然を頼りとするような不安に満ちためちゃくちゃな世界を生きていくことになるのです。제가한가지영상을가져왔는데요。이영상에보면엉성하게보이는한화가가등장합니다。一つ一緒にこの映像を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この映像には少々雑に見える画家が登場します。이화가가도대체무엇을그리는것일까한번보시면좋을것같아요。この画家が一体何を描いているのか、これご一緒に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안 가와네. 신기하죠? 그시기 됐어요. 네. 마치 그냥 막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그냥 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다 무야미니 에오 카이테 이루니 메에탄데스케레도모 진짜 소자 나갔던데스. 그 그림에는 화가의 디테일한 계획이 다 담겨져 있어요. 코노 가카노 면밋나 계획가 코노 에니와 몰리코마레테 이타 와케데스. 이 장면을 구경하던 두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코노 바메오 미테 이타 2타리 노 이토 히토가 이타 토 시마쇼. 한 사람은 끝까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지켜보았고 한 사람은 중간에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하고 집에 갔어요. 1人は코노 바메오 사이고 마데 줏토 미츠즈케테 이타 히토 모 1人は 토추데 아키라메테 이에니 카에테 이테 시마타 히토. 그날 밤 집에 가서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코노 2人が その夜 카에테 하나시타 하나시와 카나라즈 치가우 하나시니 났다 데쇼. 한 사람은 놀라운 화가를 만났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한 사람은 엉터리 같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카타호와 모노스고 오도로쿠 요나 스바라시 가카니 데왔다토 유 데쇼 시 모 1人は 난카 요쿠 와카라나이 오카시나 아타마노 오카시나 히토니 데왔다토 유. 이 화가를 보면서 신뢰하며 기다렸던 사람에겐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신뢰하지 않고 떠난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의 엉터리의 화가로만 기억되는 것입니다. 에코노가카오 미나가라 신뢰して 맡테이루 히토니와 카레노 사쿠힌토유모노 미루 기회가 아타에라레탄데스케레도모 신뢰できずに 삿타 히토니와 데타라메나 가카토시테노 기억시카 노코라나갔타 와케데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디테일을 신뢰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억만진창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카미사마토노 관계데모 오나지데스. 카미사마가 츠쿠라레타 사쿠힌오 신뢰시테 맡테이루 토키니 소노 사쿠힌오 미루 코토가 데키룬데스케레도모 신뢰시나이데 하나레테 시마우토 데타라메나 세카이오 미루 코토니 나루 와케데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과연 그 인생의 시간들이 우연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 皆さんの人生を振り返ってみてください。果たしてその人生は偶然によって出来上が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そうではありません。そのすべての瞬間が神様のご計画によって起こったことなのです。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테일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偶然ではなくて神様の綿密なご計画の中で進め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信頼することができるならば、今日私たちの人生はどれほど大きな幸せに満ち溢れるでしょうか。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방법 세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創造の秩序に従って生きる方法第3番目は 히토오 스쿠 인생을 이키테이쿠 토이우코토데스. 저는 창세기 1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와타시 소세키 1쇼가 토테모 다이스키 난데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설렘의 감정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즈나라바 소코니와 카미사마노 코코로가 오도테이루 요나 효겐가 요스가 데테쿠루카라데스.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시기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神様は何度も何度も見て素晴らしかった見てこれをよしとされたそのように継続して語られるんです。 뭐가 그렇게 보시기 좋았을까요? 이때 何を見てそんなに素晴らしいと語られたのでしょうか?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살아갈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이 행복할 것을 기대하며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それはその地球の中で生きていくその命をその巨大姉妹が生きていく姿を見て良しとされたということ。 우리는 여기서 최초의 행복이자 행복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このところに私たちは最初の幸せというものがどうやって始まったのか、それ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그 행복은 바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その幸せとは命を生み、そしてその命を救う、そこから始まっていくんです。 제가 수많은 대학 청년들을 만나면서 같은 질문을 했어요. 너는 언제 가장 행복하니?
私が数万人という学生たち若者たちに出会ってこの質問をしました。あなたはいつどんな時が一番幸せですか？모두가공동적으로한가지답을이야기합니다。すべての学生が同じことを一つ言うんです。바로사랑할때행복하다고이야기합니다。それは愛する時に幸せだというふうに言うんです。여러분은언제가장행복하세요？皆さんはどんな時が一番幸せでしょうか？언제가장행복했습니까？どんな時が一番幸せだったでしょうか？저에게그런질문을한다라면저는가장행복했던순간을영상으로촬영해놨습니다。その質問を私に向かってするならば、実は私が一番幸せだった瞬間を映像に残しておいたんです。바로이때거든요。この時です。제딸이태어날때영상이에요。私の娘が生まれた時の映像です。아빠가설교한번잘해보겠다고딸의누드영상을사용하고있어요。パパが説教うまくいくためにですね、娘の裸の映像を使いました。이영상보면서아징그러워이렇게생각하시는분은아무도없을겁니다。この映像を見ながら気持ち悪いって思われる方は多分いらっしゃらないと思います。저보다는아니겠지만대부분의사람들이경이로움을느낄거예요。きっと皆さんはですね、驚きを感じると思います。이런감정이하나님께서천지를창조하실때사람을만드실때느끼셨던행복의감정이아닐까싶습니다。そのような感情こそが神様がこの天地を創造された時に感じられたそのような感情な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우리는그분의형상대로지음받은존재이기때문에하나님께서사람을살릴때행복을느꼈던것처럼우리역시사랑으로사람을살릴때행복을느끼게되는것이죠。私たちは神様の姿に似せて作られた存在ですから、神様が感じられたようにこの命を生み出す時に、また救い出す時にこのような喜びを感じるわけです。성경은우리가그렇게사랑으로사람을살리게끔지음받은존재라고이야기하는것입니다。聖書も私たちは人の命を救い出すために作られた存在であるということを語っているんですね。사람을살리는것그것을우리는사랑이라고이야기하는것이죠。そしてこの人を救い出すことを私たちは愛することだ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하나님께서이땅을창조하신이유도예수님께서이땅에오신이유도그리고십자가위에서죽으신이유도바로그사랑때문이었습니다。神様がこの天地を創造された理由も、そしてまたイエス様がこの地に来られた理由も、そしてイエス様が十字架にかかられたその理由もまさに愛のためだったの。그리고예수님께서우리에게뭐라고말씀하세요？내가너희를사랑한것처럼너희도서로사랑하라。왜그렇게말씀하셨을까요？그게바로우리가잊고있었던창조의섭리이기때문입니다。そしてイエス様も同じようにこのように私たちに語られました。私があなた方を愛したようにあなた方も互いに愛し合いなさい。どうしてこのようなことを語られたのか、それはまさにその愛するということが創造の秩序を生きていくということだから。그런데세상은점점그사랑을선택하지않으려고합니다。けれども私たちが生きる社会はその愛を選択しない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사랑이아니라자신의욕심을따라살아가려고하죠。愛よりも自分の欲望を求めて生きていくように。그러다보니까어떤결과가찾아와요？점점인생이힘들어지는것입니다。その時にどのような結果が生まれるんでしょうか？それは人々の人生が生きづらくなってくるんです。세상은사랑을잃어가지만우리그리스도인은무엇을선택해야합니까？世界は愛を失っていきますけれども、キリスト者である私たちは何を選択しなければいけないでしょうか？바로그창조의섭리를따라사랑을선택할수있어야하는것입니다。それは創造の秩序に従って人々を愛することを選択しなければ。하나님께서내게왜능력을주셨을까요？神様が私たちにどうして能力を与えてくださったんでしょうか？사랑하기위해서주신것입니다。それは愛するために与えてくださったんです。하나님께서왜시간을주셨을까요？神様はどうして時を与えてくださったんでしょうか？사랑하기위해서주셨습니다。それは愛するためにくださったんです。하나님께서왜가족을주셨을까요？神様はどうして家族を与えてくださったんでしょうか？사랑하기위해서주셨습니다。それは愛するために与えてくださったんです。하나님께서왜일본이라는친구를주셨을까요？神様はどうして外国人というような사랑하기위해서주신것입니다。愛するために与えてくださった。여러분왜일본땅에살게하셨을까요？皆様がどうしてこの日本という地で住んでいるのでしょうか？이땅에죽어가는수많은영혼들을사랑으로살리기위해서일본땅에하나님께서태어나게하신것입니다。それは死に向かっていっているこの地に住む人々にイエス様を紹介するためにそのようにこの場所に召されているわけです。세상살기힘들다、일본땅에서그리스도로살기힘들다、이건우리의고백이아닙니다。世界に住むのが苦しい、日本に生きるのが苦しい、その告白は私たちの告白ではありません。창조의섭리로바라본다면하나님께서수없이많은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この創造の摂理に従うならば神様は私たちが人々を愛することができる機会を与えてくださっているのです。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ですから置かれているその場所で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その創造の摂理に従って人々を愛する私たちとなっていくことを祝福し祈ります。 우리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초의 시작 창조의 섭리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短い時間でしたけれども、この創造の摂理について3つのことをお伝えしました。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고요. 1つ目は創造主である神様を認めるこ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디테일함을 믿는 것이었고요. 2つ目は神様の綿密さを信じること。 세 번째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そして3番目は愛する。 人を愛する、つまり生かす人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은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볼 때는 자신의 욕구보는 ために 生きることこそ幸せだと人々は言います。 그러다 보니까 창조의 섭리를 떠나서 경쟁 사회 가운데 서로를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ですから創造の摂理を離れて競争社会へとなっていくわけです。 그러면 그럴수록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인생이 가득한 것입니다. そうする方が幸せだと人々は思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 そうではなくて、どんどん生きるのが難しい世界になっていく。 우리는 절대로 창조의 섭리를 떠나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私たちはこの創造の摂理から離れては幸せ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잘 산다는 것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획한 본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죠. 豊かに生きるということは自分の欲の通りに生きていくことではなくて神様のご計画に従って摂理に従って生きていくということなのです。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를 인정하고 그의 디테일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대로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創造主である主を信じて神様の綿密さを信頼して、そして人々を愛し、人を生かすために生きていく。それこそが私たちの喜びなの。 근데 언제 이것이 가능할까요? これがいつ可能なのでしょうか。 사실 우리의 의지대로는 안 됩니다. 実は私たちの意思の通りにはいかないのです。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도 안 됐어요. イエス様と共に一緒にいた弟子たちも難しかった。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イエス様はこのヨハネの福音書の中で私があなたがと愛したようにあなたがとも互いに愛し合いなさいと言われたんですけれども、イエス様が十字架にかかられる時弟子たちは皆逃げていきました。 언제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까? けれども彼らはいつ変わり始めたのでしょうか。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彼らは聖霊が彼らの上に臨んだ時に初めて変わり始めたのです。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彼らが聖霊によって充満になった時に彼らはどのように変わったのでしょうか? 그들이 다시 창조의 섭리 오리지널 비기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彼らはこの創造の摂理オリジナルビギニングにもう一度立ち返ったのです。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갔고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彼らは聖霊によってイエス様を信じ、そしてイエス様のご計画によって従って歩んでいき、そしてイエス様のように人々を愛する生き方をしていったのです。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に聖霊様は神様から離れてしまった私たちをもう一度主のご計画の一番初めへと戻してくださるのです。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New beginning 新しい始まりはまさに聖霊から始まっていくのです。 믿으십니까? 信じますか?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今この時間共にお祈りしたいと思います。 한국에서 보통 이런 분위기면 이제 반주가 나오고 일어서야 됩니다. 韓国ではですね、こういう時は大体ピアノの伴奏が始まって、立ってお祈りします。 저는 청년 집회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私今日青年の集会だと聞いてきました。 청년이 아닌데 마음은 다 청년이에요. でも青年じゃないという人も心は皆さん青年です。 하나님 보시기엔 다 청년입니다. 神様が見る時に皆さんみんな青年です。 하나님 보시기엔 10살이나 100살이나 다 어린 거예요. 神様が見られる 10歳であっても100歳であってもみんな若いんです。 이제 우리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만 私たち 青年の心を持って一緒に祈りたいと思います。 성령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聖霊様今この時間私と共にあってください。 성령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今この時間私と共にあってください。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디테일하심을 믿고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私が 初めに 立ち返って 神様の創造を信じ 神様の綿密さを信頼し 愛を持って人を救う そのような人物とな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今この時間両手を共に上げて主に向かって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한국에서 보통 이럴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요. 한국では大体こういう時はですね 主よと大きく叫んで祈るんですが 일본어가 되도 좋고 한국어가 되어도 좋습니다. 日本語でも韓国語でも大丈夫です。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으로思って主よと一度叫んで共に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본 땅 가운데 일본인들과 한국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あなたの創造の聖域に立ち返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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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創造の聖域に立ち返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
神様がその姿へと回復されていく若者とな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精霊によって満たされて導かれる若者とな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もう一度主よと叫んで共に祈っていきましょう。主よ。 I'm gonna go to the hospital.
내일 이곳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本当に私たちのこの国の中で神様から離れている人たちがたくさんいると思います。 청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것입니다. 소소노 치즈조노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것입니다. 이곳에 그들이 들어와서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소노 치즈조가 라브 소나타니 와서 소소노 치즈조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을 최초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聖霊様このところであなたが働いてくださって創造の秩序へと人々が戻されていく時間となりますように。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もう一度主よと叫んで祈っていきましょう。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태초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돌아보게 하신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愛する天のお父様、今晩私たちが共にこの世の最初の神様のご計画を思い起こ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 사람의 욕심을 따라가려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세상 가운데 최악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人の欲望に従ってきたために神様が作られた最高の世界の中で最悪な今日を生きる私たちがいます。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聖霊様が私たちと共にいてくださり、創造の摂理を思い起こさせ、その摂理に従っていく私たちにな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助け導いてください。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며 인생이 힘들다 이야기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神様から離れていき、この人生が大変だと語るその彼らと共に聖霊様が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 그들이 돌아서서 최초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녀나若者たちがこの創造の秩序、その元々のあったそのところに戻ってく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내일 러브소나타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明日のラブソナタの大会のために祈ります。 하나님 이 자리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このところに来る数多くの人たち、あなたをまだ知らない人たちがいます。 그들을 생명으로 초청하는 아버지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彼らがあなたに出会うそのような幸せな時となりますように。生命을 살리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命が 与えられ そして本当に喜びに満ち溢れたそのような時間となりますように。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디테일하심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このところに来る人々が皆神様の創造されたこの世界を信じ、また神様の綿密さを信頼し、愛を持って人を生かす、そのような人たちとな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助け導いてくださ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聖霊様どうか私たちと共に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私たちと共にいてくださるイエス様の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私の 인력을 기리 그다사った 감사마니 박수를 捧げたいと思います。 아멘. 주여 사미시마스.
사루 안우 지우이 카리 스베테
다시 미치어와 유무 모노타
주여 救いの 神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聖なる天の父様、 세상의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私たちの希望となってこのところに来られた主を賛美します。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命となってくださった主を礼拝します。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あなた方は暗闇の中にいた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今主の中で光だ。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생명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私たちが主のうちで光となっていけ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助け導いてくださ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この時間ただ私たちの主キリストだけを見上げ褒めたたえる時間となりますように。 그렇게 거룩한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요 희가리 である 주だけを 褒めたたえ この祈りを愛する イエス様のお名前によって祈りします。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皆さん こんばんは。 아, 저는 타카하시 켄입니다. 私は 타카하시 켄と申します。 지금 다이어트 중입니다. 이마 다이어트 중でございます. 잘 부탁합니다. 요로시くお願いいたします. 皆さんはニュービギニングと聞いて何を想像するでしょうか? 여러분은 뉴 비기닝이라는 단어를 들으시고 어떤 상상을 하시는지요? いろんな意味があると思いますが、やっぱり一番はイエス様の訪れだと思います.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아닐까요? 私たちの人生も、私たちの歴史もですね、ビフォアクライスト、そしてイエス様の訪れ、AD というふうに分かれます。 우리 인류의 역사도 역사학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오신 기점을 해서 AD, BC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私たちの人生もそうですよね。ビフォアクライスト、イエス様に出会う前と、そして、イエス様に出会った後は新しい人生が始まりました。 우리도 예수님의 만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의 삶과 또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聖書にもたくさんイエス様と出会って新しい人生が始まった神様の御業が現れた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루카の福音書の19章にはエリコという町にザーカイという人がいたことが書かれてあります。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삭개오라는 사람과 만나게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카이와 주세인인의 가시라데 카네모치でした.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며 매우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세인인은みんなから嫌われていました. 세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なぜなら、イスラエルをその時 力で占領していたローマ帝国に税を納める、ローマ帝国から税を取り立てる、そういう役割だったんです。 왜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에 세금을 징수하는, 납부해야 되는데 징수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なので税を納める時もいつもユダヤ人の心には心の痛みがあり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사람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식민지인데도 세금을 받쳐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それだけでなく決められた額よりも多く税を徴収してそれを自分のポケットに入れることもありました。 그리고 더한 것은 정해진 세금 외에 또 거기에 얹혀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ザーカイは誰もが羨むような大きい家に住んでいて、そしてたくさんの財産を持っている、羨まれるような存在です。 삭개오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큰 집에 저택에 살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でもある意味ではみんなから軽蔑され憎まれとても孤独を感じていました。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싫어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해서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에리코は物流の拠点です。そして情報もよく集まってきます。 여리고는 지리상으로도 교통의 요충지이며 또 많은 정보들이 모여지는 그런 곳입니다. そしてザーカイもイエス様の噂を聞きました。 삭개오도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この方に出会ってみたら何かが起こるんじゃないか、そう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 이분을 만나면 내 삶이 뭔가 바뀌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そしてエリコに来ることも聞きました。 그리고
여리고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카이모 예수様을 見に行きました. 사케오도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でもたくさんの人がいて近づいて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카이와 세가 低かったようです. 기록에 의하면 사케오는 키가 매우 작았답니다. でもザカイに対して誰も どうぞ前に行ってくださいなんて優しい言葉をかけてくれる人はいません.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 누구 하나도 사케오에게 앞으로 오세요라고 해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みんな無視します. 모두가 그를 무시합니다. ザカイは頭が良かったので作戦を思いつきました. 사케오는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한 가지 계략을 만들었습니다. イエス様が歩くところを先回りしてそこの木の上に登ってます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예상을 해서 먼저 가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そして実際にザーカイが登った木のところをイエス様が通られました. 그리고 실제로 사케오가 기다리고 있던 그 나무 위에 밑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ザーカイのもとにイエス様が来て通り過ぎる時イエス様はザーカイと声をかけました.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사케오가 내려다보고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사케오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케오가 びっくりしました. 사케오는 매우 놀랐을 겁니다. 自分の名前を知っている.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실까? この方は神様が使わされた方じゃないか. 이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닐까? みんなは自分を無視するけどもこの人は私を知ってくださってる. 모두가 나를 무시하는데 이분만큼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 そして私の名前を呼んでくれた.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みんな人間は嫌な人の名前を呼びたがらないものです. 우리 모두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결코 부르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名前を呼んでくれる関係なんてなかったでしょう. 이름을 서로 불러 주고 하는 관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あいつ 呼ばれた. 저 사람 아니면 저놈 저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でもイエス様はザーカイと声をかけました.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케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 주셨어요. ザーカイはイエス様の愛を感じました. 사케오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イエス様はザーカイに言いました急いで降りてきなさ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내려오라. あなたのところに泊まることにしてるから. 오늘 밤 너희 집에 내가 묵겠다. 사케오와 예수様을 오지니 喜んで迎えました. 사케오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そして心の中にもイエス様を迎え入れたんです. 그리고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사케오가 이마시타. 私の財産の半分を貧しい人たちに差し上げます. 사케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재산의 네 배를 갚겠습니다. 騙したものは4倍にして返します. 재산을 반을 나눠주고 또 자기가 부당하게 취득한 것은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立法で4倍にしなきゃいけなか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물론 율법에는 그러한 네 배로 갚아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でもザーカイの中にイエス様が訪れてくださって、そしてザーカイの中に新しいニュービギニングが始まったんです. 그러나 사케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뉴 비기닝이 시작된 것입니다. それでそのようにしました.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イエス様は言われました今日救いがこの家に来ました.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この人もアブラハムの子なのですから.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そうです. 그렇습니다. ザーカイは地位も権力も名誉も財産もいろいろ持ってました. 사케오는 지위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でも孤独と罪の中に失われていたんです. 그러나 고독과 죄 가운데 파묻혀 있었습니다. イエス様が訪れてくださり. 예수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みんなの祝福となる人に変えられたんです. 모두에게서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イエス様はこの世界に訪れてくださり. 私たち一人一人に訪れてくださいました.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니스가타데 아라레르노니 하나님으로서의 나리가타를 捨てられないとは 考えず 고지분을 무나식くして 시모베의 姿を 取り 인간と同じように나られました. 人としての姿を持って現れ
自らを低くして死にまで、それも十字架の死にまで従われました。神であられる方が 하나님께서 自らを低くして 스스로 낮춰 내려오시고 この世界を訪れ、私たちを訪れてくださいました。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ルカの福音書全体には使える姿として来られたイエス様の姿が書かれています。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마 애가 내ますけども 예수様が 자카이の元に来ました。 이제 그림이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방문하셨습니다. 神である方が 자카이를 見上げています。 하나님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下という言葉は英語で何でしょうか。 여러분 아래 밑에 있다는 영어 단어 아시죠? 안다ですよね. 언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そして立つは何でしょうか。 그리고 일어서다. 立つはスタンドですよね. 일어서다는 스탠드라고 하죠. そうなんです. understand. 그렇습니다. understand. それは理解するという意味です. 그것은 이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understand は下に立つ、そしてそばに立つ。 소스테 리카이스르という 의미의 言葉です. understand라는 말은 밑에 서다 아니면 곁에 서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様は 자카이를 미쿠다스노데와나쿠 토쿠카라 유비사스노데와나쿠 자카이의 下に立って 소바に立って 리카이시테쿠다사이마시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손으로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의 밑에 서서 그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私は 이전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다. 저는 이전에 호주에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4년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働いていました. 그때 4년간 일식집 수식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楽しかったんですが 문제가 1つ. 매우 즐거웠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장의 것이 苦手でした. 사장님이 그 별로 저랑 맞지 않았어요. 사장의 口癖가 3つ あります. 사장님의 그 이 말이 투가 있었습니다. 金が 全て. 돈이 전부야. 아이와 가네데 카에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어. 오레와 다레모 신지나이.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아. 매일 가사레마시타. 그걸 매일 들었습니다. 소스테 민나가 오카네오 하라우 토키니 다스 칩모 아니 다레니모 와케나이데 지분노 모노니 시마스. 호주는 팁제가 있는데 그 손님들이 준 팁조차도 본인이 다 가져버렸어요. 4년간데 1엔모 와케테 쿠레마센데시타. 4년 동안 일했는데 단 한 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私は本当にこの人は最低だなと思いました。 저는 이 사람은 인간 말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でもある時神様が語られたんです。私がその社長を見下している。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そして, 너는 그 사람을 내려보고 있는 거야. そしてへりくだって使えるように語られました。 더 겸손히 내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私にとってはチャレンジでしたが、イエス様と同じように使える心を与えてくださいと祈りました。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예수님처럼 내려가는 낮아지는 모습을 저는 했습니다. 使えていくと会話も生まれていきます。 그렇게 섬겼더니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教会で何やってるの? 사장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데? イースターって何? 부활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そして社長が今まで人に騙されてしまったこと。 지금까지 사장님이 사기를 당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日本から出なきゃいけなくなったことも話してくれました。 일본에서 호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4년간働いて 4년 동안 일하면서 最後帰国する時に社長の家に招かれました。 귀국 직전에 그 사장님 댁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そして奥様の手料理でもてな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그 사모님의 손수 요리로 대접을 해주셨어요. 社長が言いました。 ケンちゃんが初めてだよ。 사장님 말씀하셨어요. ケンちゃん 당신이 처음이야. うちの店には店長もいる、マネージャーもいる、社員たちもいる。 でも誰もうちに来たことはないんだよ。 우리 가게에는 지배인도 있고 뭐 책임자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한 사람도 우리 집에 온 적이 없어. 켄짱이 이 집에 온 최초의 사람이야. 켄짱 당신이 우리 집에 온 첫 손님이야. ただの一人の学生です。 저는 단지 한 명의 유학생에 불과했습니다. でも社長は私に心を開いてくださいました。 그러나 사장님은 저에게 마음을 여셨어요. 해리크다って使えることを教えられました。 저는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今でもその方の救いのために祈っています。 지금도 그 사장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私たちは明日ラブソナタを通して人々に使えます。 우리는 내일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上に立って伝道するんじゃないんです。 우리가 올라가서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下り下ってその方々に使えるんです。 겸손히 낮아져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様を知らずに自分の力で頑張って生きているその方々に使えていくんです。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私たちがイエス様の心をいただくときに必ずその方々の中に 新しい new beginning が与えられます。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분에게도 반드시 새로운 new beginning이 시작될 것입니다. また日韓の関係もそうです。 또한 한일 관계도 그렇습니다. 問題がないと言ったら嘘になります。 물론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 되겠죠. でもクリスチャンはお互いにアンダースタンドの心を持って仕えていきましょう。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서로 언더스탠드하는 마음을 가져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2007년 11월 22일 2007년 11월 22일이래요. 이 자리에서 하영주 선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語ってくださいました. 하영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소레토토모니 이마시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들 한국인들 안에는 痛みがあります. 우리들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피해자로서의痛みです. 피해자로서의 상처가 있습니다. でもその痛みにとどまって日本人を許さなかったことを許してください. 그러나 우리가 그 피해자라는 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日本人にそのアンダースタンドの心を表してくださいました. 일본 사람들에게 그 언더스탠드라는 그 마음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また言われました. 일본には 강하 토요히코야 니토베 이나조など 신공의 이진이 있었다. 아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일본에는 카가와 도요히코 그다음에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再び 일본에 리바이벌을 与えられるように 祈っています. 다시 일본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도 일본에 크리스천이 ないんです. 1%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는. 150년何してたんだと言いませんでした. 그러나 하영주 목사님께서는 너희들 그러면 150년 동안 뭐 하고 온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そのアンダースタンドの愛の心が私たち日本人の心を動かし、そしてラブソナタの多くのラブソナタを通して人々に新しい人生が始まりました. 그 사랑의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일본 사람들 마음에 다가갔고 또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적들을 임하게 된 것입니다. そしてハー先生の愛のバトンを今日もたくさんの韓国の方こらえていますが、お一人お一人がそのバトンを受け取られていることを私は見てます。 그 하영주 목사님의 사랑의 버튼을 오늘 한국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가지고 일본에 오셨으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また教団教派を超えて今日集まっています。 그리고 일본의 지금 교회도 교단 교파를 넘어서 다 모여 있습니다. プロテスタント教会は神の言葉を土台としてます。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神の言葉を土台とするとき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할 때 理解の幅があります。 이해의 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プロテスタント教会に教団教派がたくさんあるのは 개신교회 교단 교파가 많이 있다는 것은 神の言葉を土台としている証拠だと思います。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でもだからこそ私たちはその違いを尊重してお互いにそばに立って下に立って使い合っていきましょう。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교회 교단 교파를 넘어서 서로가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この宮城の地に起こる神様の御業を私たちは期待していきましょう。 이 宮城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そして今日も多くの世代の方が集まられています。 그리고 지금 봐도 많은 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お互いの世代を理解する心を持って使えていきましょう。 서로의 세대의 차이도 이해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오이너리시마스. 기도드리겠습니다. 天の父なる神様, 하나님, 아나토노미나오삼비시마스. 하나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神であるお方が 해리크다ってこの地に来てくださりました.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そして私たちの中にニュービギニングが与えられました。 그리하여 우리 안에 뉴 비기닝이 일어났습니다. 明日私たちはノンクリスチャンの方々に仕える心が与えられますように。 내일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またこの日韓においても使い合う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그리고 한일 국가 간에도 서로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どうぞクリスチャンの中からあなたの御業を表してください。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皆さんとお祈りの時間を持ちたいと思います。どうぞご起立ください。 기도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서 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세 가지를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神様が私たちに語ってくださったように私たちの人生において新しい神様からの油注ぎまた満たしまた神様からの愛が豊かに私たちに注がれるように私たち自分のためにまず、お祈りしたいと思います。 먼저 우리들 위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가 먼저 변화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본 교회는 주요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주요! 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젊은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자신보다 젊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彼らがお一人お一人がイエス様の弟子として神様によって整えられ成長しますように。 그 차세대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そして神様の働きのために用いられるようにお祈りしましょう。 하나님의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皆さんお祈りしましょう。 주여, 감사와 感謝します。祈ります。 どうぞ おいでください。 若い世代。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3つ目 세번째 기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천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선교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동아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우리가 극동아시아의 선교에 또한 세계 선교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리니 한국의 분과 일본인의 분이 오시면 그 우리 옆에 한국인, 일본인 상관하지 말고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슈에 놀이마쇼 시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나타코소가 한국, 소시테 일본의 주です. 하나님만이 한국과 일본의 주인이십니다. 아나타다케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나타의 모노です.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도저 고지유니 오츠카이 쿠다사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나타노 스바라시사오 아나타노 고아이오 오츠타이시테이쿠타메니 모치이테 쿠다사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 우리들의 우치니 아나타노 고아이오 소소이데 쿠다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사마노 미나니요테 노리마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도저 고작스 ください.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礼拝は 神様から いろんなものを 受けて 終わるのでは ありません.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이가 완성되는 것은 우리들이 本当に 私たちの心からの捧げ物をする時です. 우리의 찬양이 완성되는 단계는 우리의 감사의 표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완성이 됩니다. このリバイバルナイトでも皆さんとご一緒に捧げ物献金の時を持ちたいと思います.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ぜひ今晩こんなたくさん捧げたことがないよねっていうぐらいの
捧げ物もぜひ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아,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 정도로 내가 드린 적이 없다 할 정도의 예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뭐それは額というよりも私たちの心からの捧げ物です。 아,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ご 준비いただいて そしてこれから賛美とともにご一緒にお捧げしてまいりましょう。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두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눈을 떠주세요. 恵み深い 父なる神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私たちの 우리 父なる神様, あなたの皆を 賛美します.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私たちを一つにしてくださ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私たちはキリストの体です。 우리는 그리스도의 곳입니다. ここに集まっておられるお一人お一人はその各機関です。 우리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입니다. 私たち 우리 교회를 아나타의 영광을 위해 모치이테 ください. 우리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게마시타 헌금은 아나타의 모노데스.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私たち 1人 1人も あなたの ものです.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스 코노바니 오크노 우시나와레타 타마시가 아츠메라레마스. 내일 이 자리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세례사마노 오하타라키니요테 예수 그리스도 와타시노 슈데스토 고백하는 히토가 오크 오코사레마스 요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라는 고백이 많이 나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다코노 라브스나타 미야기를 통해 인생의 뉴 비기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니요테 오코리마스 요니. 이 럽소나타 미야기를 통해서 뉴 비기닝에 시작되는 인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そしてこの宮城県の地域の教会がニュービギニングを体験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 그리고 이 미야기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뉴 비기닝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また온누리교회をはじめ韓国の地域教会がニュービギニングが起こりますように祈ります。 그리고 온누리교회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뉴 비기닝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そして神様の愛の歌が今 傷ついている人々の心にどうか響き渡りますように。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에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今もなお争いの中で傷ついている民が傷ついている国々があります。 지금도 다툼 가운데 상처받고 있는 백성들 또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あなたの愛の歌によってどうかそこに回復と 평안이 있ますように。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로 인하여 그곳에 회복과 또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마, 아나타니가 난데모 되기마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은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나타니 신뢰하시마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나타니 에이코 다케가 코노 바데 아라와사레 되기마스요니.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今晩 나타났던 恵みに 감사して 예수 그리스도의 名によって 승리를 선언して お祈りいたします。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곳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